구독자 여러분, 이거 저녁에 이거 제 일은 아니고요. 지난번에 그 저한테 화물차 하고 싶다고 전화 왔던 구독자분인데, 요분 이제 일머리 가르쳐 주고 제가 돈 벌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제 제가 선탑으로 왔어요. 일하는 거 한번 오늘 봐주시고, 이제 상차 다 끝났고 이제 탑승해서 차 안에서 잠깐 인터뷰 할 거예요. 공산품 10바레트 실으러 왔어요. 예, 차 안에서 인터뷰 할 테니까 예, 봐주시고. 게스트분이 또 하나 왔어요. 오늘 앞으로 저기 사다리차를 또 한번 하고 싶다고 하는 분인데, 일단 그 전화 왔던 그 구독자분 많이 동생이더라고요. 보니까 그래서 일하는 방식 알려주고, 예, 돈 버는 방법을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. 지금 이제 그 송장 받아 와가지고 탑승하면 간단하게 인사하고, 예, 이제 괴산 가는 거예요. 괴산, 여기 괴산동에서 유성 괴산동에서 실어가지고 괴산 다녀오는 겁니다. 아, 오늘 낮에 겁내 짜증났어요. 검사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또 검사를 또 뺀지 맞았어요. 또 매연 GPF를 뭐 청소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검사 비용은 취소했어요. 취소하고 램프 갈고 이제 며칠 있다가 다시 검사 맡으러 들어가죠. DPF가 뭐냐면은 매연 저감 장치인데, 예, 그거를 청소를 해야 돼요. 그게 막혀가지고 출력도 안 나오고 매연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걸 청소해야 되는데, 예, 비용이 한 4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. 대전에는 지금 하는 데가 없고 김포 쪽에 있어서 거기 갈 일이 있을 때 아마 이삿짐 같은 거 하나 가겠죠. 겸사겸사 한번 가서 들러서 검사 맞고 계속 와야죠. 이 화물차는 검사가 6개월마다예요. 승용차하고 틀려서, 예, 6개월마다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. 예, 오늘 이 친구가 처음 일을 하는 거예요. 오늘 이제 개시하고 앞으로 사업자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있어서 많이 어렵더라고요. 이야기 들어보니까. 그래가지고 도와주려고 오늘 제가 첫 오더를 줬어요. 내일 이 친구 이삿짐 오더 하나 줬고 앞으로 이제 갈 거예요. 왔어요 지금. 거기 주소 있어야 되는데. 어, 송장이 안 나오나 봐봐. 괴산이라고 바뀌었나? 괴산이라고 바뀌었나? 예, 그러면 또 꺼지는데. 아,